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경남 지역 체불 임금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중장비 기사인 김모 씨는 최근 통영에서 배관 공사를 했지만 임금 7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김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회사에 화염병을 던지겠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용돈 받아쓰고 끊은 게 나가야 되는데 한달 월급을 받다가 그거 보고 생활하는데 그까지 미뤄지면은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하소연 할 데가 없잖아요. 지난 한해 동안 김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남 지역 근로자는 2만 2,800여 명. 체불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3년 780억 원 정도이던 것이 2014년 97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제조업의 체불 임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선 경기 악화로 인한 조선 기자재 업체나 조선 하도급 업체들의 체불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지난해 7월부터 체불 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체불 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체불 임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임금 체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